안녕하십니까? 김주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해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